네, 규슈와 미야기현 등 올레길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확인한 일본이 이제 전 세계 도보 여행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이어 대만과 우정의 길 협약을 맺고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주도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각국의 도보 여행 교류를 확대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미야기현이 대만의 대표 길인 담람 고도를 운영하는 천리길 협회와 우정의 길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올레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서로의 상징 구간을 만들어 관광 교류를 확대한 것이 모델이 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은 국경 없는 도보 여행길을 새로운 관광 모델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今回の提携と、気に、より一層、宮城県と台湾との関係ですね、深まっていけ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事实上、自古以来、跟人们的这个生活圈、扮演很重要的一个角色。从这个历史的轨迹呢，你可以看到这个先人他们的智慧跟辛劳，到现在呢，我们推观光，用透过这个步道去串接这个自然的美景。 이처럼 제주와 일본, 대만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자신들의 도보 여행길을 알리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으로 지난 2014년 만들어진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와 2015년 구성된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제주 올레 주도로 순례나 위로, 자연경관 등 저마다의 길을 통해 걷는 여행자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우정의 길 협약 체결 이후 각 상징 구간에 조형물이 설치되고 공동 완주 인증서 발급 등의 노력으로 길을 통해 전 세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ow that I know that the Olay Trail comes from Jeju-do in Korea, I'm looking forward to experiencing both, the Japanese Olay Trail and the Korean Olay Trail. 제주 올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전 세계 도보 여행자들을 엮는 징검다리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 모델을 제시하며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